맛있게 해내지. 야, 아들. 이 더운 날 뭔 간식이 먹고 싶다고. 쉽게 되고 빨리 되고 맛있게 되는 핫도그. 반죽 필요 없지. 자, 핫도그에는 뭐가 필요해? 일단은 소시지가 필요하겠죠. 제일 가격이 저렴한 거 엄마 샀어. 커피 포트에 물을 지금 끓여가지고 뜨겁게 데치는 거야. 그러면 불순물도 빠지고 맛있게 되잖아. 반죽 없이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할까? 식빵으로 이제 옷을 입혀주면 되는 거야. 그냥 먹어도 맛있네. 요 끝을 살짝 잘라내야 돼. 여기를 끝만 잘라. 끝만 잘라주세요. 요거 만드는 동안에 약불에 기름을 달구고 있을게. 이렇게 오목한 그릇이 있으면 더 편해. 왜냐면 기름도 많이 이렇게 필요 없거든 이게. 엄마한테 좀 광고 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미스컴 보고 계세요 지금? 지금 뭐 하나가 해표, 안 들어와. 해표, 해처럼 빛난다. 이건 이제 빵을 밀어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말랑말랑한 빵이야. 밀 때가 있어. 집에 아무거나 마늘 빻는 것도 있으니까 밀어주면 돼. 이렇게 밀어. 반죽하려면 여름이 얼마나 덥겠어. 발효 안 시키고 그냥 이렇게 밀어주면 돼. 뭐 안 예뻐도 돼 이거는. 그냥 무조건 밀면 돼. 쉽게 되지? 빨리 되지? 맛있게 되지? 구독해줘! 진짜 구독 좀 해주세요. 우리 아직 10만이 안 됐습니다. 아들이 직접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이 성의는 아들 때문이라도 구독해줘! 소시지가 다 익은 것 같아. 식혀야 되니까 여기다 건질게. 잠깐. 자, 이렇게. 자. 집에서 근데 이렇게 핫도그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마 엄청 좋은 것 같아. 아이들이 요즘 방학하고 간식 뭐 먹을 거 없나 할 때 같이 참여하는 게 좋아. 그러면 이런 게 애기들도 밀어보고 핫도그도 만들어 보면 어우 아이들 되게 추억이 많이 남을걸. 집에서 너무 쉬우니까 반드시 따라해봐요. 쉽게 되고, 빨리 되고, 맛있게 되고. 반죽해 놓은 다음에 여기다 이제 계란 깨줘. 계란 원래 하나만 하면 되는데 또 손이 커요 엄마가. 네. 한 꼬집 조금. 그 다음에 빵가루 오뚜기. 참 오뚜기 오늘 다 오뚜기야. 케첩도 오뚜기, 머스타드도 오뚜기. 진짜 이 정도면 오뚜기에서 연락 와야 돼. 오뚜기 우리 하현진 씨도 사랑합니다. 치즈가 근데 여기 필요해요. 치즈 요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짧아야 되니까 조금 잘라야 되겠다. 요 정도. 여기 또 너무 크면 이게 밖으로 삐져나오니까 여기에 맞춰서 좀 잘라. 제일 중요한 건 뭐 깜빡했네. 계란, 계란 풀 먹이는 것처럼 끝을 발라서 묻혀줘야 돼. 아이고 이게 또 안 하달래니까 또 잊어버려. 계란을 발라놔 살짝. 그래야 끝이 붙어요. 이렇게 계란을. 김밥 쌀 때도 왜 우리가 밥풀을 묻히듯이 얘는 계란을 묻혀주는 거야. 꼭꼭꼭 눌러서 싸줘요. 요 끝에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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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줘. 이렇게 끝에를 이렇게 눌러. 귀엽다 엄마. 그래서 이렇게 놔요. 여기다가 바나나를 넣을까해. 그냥 반쪽 잘라도 돼. 그냥 요 정도. 바나나 요 정도만 넣을게. 바나나도 맛있겠다. 바나나 엄마. 엄청 맛있어. 바나나. 자, 여기 이제 계란을 입히고 빵가루를 또 입히면 끝. 계란을 묻혀요. 묻힌 다음에 빵의 옷을 막. 이거 빵가루가 없으면은 아까 이런 짜투리 남은 거를 믹서기에 갈아야 돼. 빵가루가 없으면? 없으면 팁이에요. 팁이에요. 팁을 아무나 안 알려줘.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살살살살 끓어올라. 그럼 이런 식빵 끝을 한번 이렇게 적셔볼게. 잘 끓어지? 잘 되지? 이러면 되는 거야. 세 개만 넣게 일단. 와 미쳤다. 맛있게 보이지?
와 이거 장난 아니야. 왜 이렇게 맛있게 보여? 좀 원래 기다리는 또 미학이 있는 거잖아. 금방 되지. 미숙인의 부학은 미숙해도 쉽게 되지. 춘춘춘춘 빨리 되지. 춘춘춘춘 맛있게 되지. 구독해줘. 근데 이건 엄마 요즘 또 방학 시즌이잖아요. 방학 시즌이지. 어머님들이 그럼 애들 간식으로 해줘 너무 좋겠다. 너무 좋지. 튀김은 운동화를 튀겨도 맛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 근데 맞아. 핫도그를 언제나 사 먹을 수 있지만 집에서 이렇게 식빵 남은 걸로 빵가루 없으면 식빵 끝을 갈아서 하면 너무나 쉽게 되잖아. 된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꼬지가 있어. 이제 여기다가 찔러. 오케이. 튀기고 나서 이걸 찌르는 거야. 우리는 무엇보다도 설탕을 원합니다. 핫도그는 설탕입니다. 케첩, 그 다음에 머스타드 다 동시에 뿌려야 되겠지. 요는 바나나인데 아들이 먼저 바나나 먼저 어떤 맛인지 먹어봐더라. 뜨거워. 큰일 난다. 호호 부르면서 먹어. 어떡해. 우리 아들 큰일 났어요. 응급이에요. 시킨 다음에 먹읍시다. 여러분 다 시켜야 되겠어요. 이거 봐 이거 안에 이렇게 돼 있어. 어우 진짜 이건 보통 뜨거운 게 아닌데. 와 미쳤다 미쳤다. 반죽 없는 핫도그 만들기 완성. 감사히 먹겠습니다. 와, 짠 짠. 미쳤다 와. 미쳤다 미쳤어. 너무 맛있어. 와 엄마 잘한다. 엄마 잘해? 핫도그집 봤다? 엄마가 유튜브를 하고 늘었어. 요리가. 엄마 이게 식빵이 이렇게 식빵이 이렇게 감촉이 좋지? 식감이 그러니까 밀가루 같은 거 반죽하고 발효시키려면 30분 1시간 걸리려고 하지 말고 식빵 밀어서 하니까 맛도 너무 좋지? 여러분 빵가루가 장난이 아니에요. 바삭바삭 아주 바삭바삭하면서도 재료가 진짜 여러분들 별게 없어요. 엄마가 식빵으로 해서 밀었고 일반 그냥 프랑켄 소세지 치즈 그다음 계란으로만 계란은 어딨고 빵가루 어딨고 튀김옷고 근데 완전 밖에서 파는 수제핫도그예요. 정말? 정말로 엄마가 바나나 사줬잖아. 정말 맛있더라고. 바나나가 깜짝 놀랐어. 바나나가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고. 아유 고마워. 그 애들 이렇게 해주면은 집에서 엄마가 만든 수제 핫도그야. 국민 핫도그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면서 원래 우리가 미숙한 부엌을 위하여 하는데 아니요 오늘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엄마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으로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오케이. 자 즐기려고 빨리 되고 맛있게 되는 미숙한 부엌 구독해줘! 안녕! 그죠? 맛있게 되지. 구독해줘.